교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동물 교실. 제가 동물인데요. 맞아요. 저도 동물이죠. 네. 네. 다 동물인데 포유류예요. 포유류. 재미있는 특징을 가진 동물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빨간 모자 무희새. 빨간 모자. 맞아요. 빨간 모자를 쓴 것 같이 새가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렇게요? 야채 그렇게 맛있어요? 아무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빨간 모자 쓴 것 같이 생겼네요. 뭐예요? 뭐죠? 발에 기름 발랐어요. 진짜? 완전 미끄러진 거지. 진짜 마이클 잭슨 같네요. 네, 완전 미끄러져요. 약간 편집한 것 같기도 하고. 머리 뭐 쓴 거 아니에요? 진짜 빨간 모자 쓴 것 같네요. 우와 대박. 이게 암컷에게 자기의 매력을 발산하는 데서 저렇게 한대요. 아, 암컷에게요? 네,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. 아, 저도 암컷한테 뭐 하는 게 있는데. 용윤이 쌤도? 네, 예쁜 용 발견하면요. 예쁜 용을 발견하면? 네, 보여주는 게 있어요. 뭘 보여주죠? 짜잔. 벼슬. 벼슬이 잘생기고. 네. 꺾기요. 뭐죠 이건 갑자기? 꺾기요. 이렇게 해야 매력이 발산된다고요? 제가 치킨 소리 내면요. 네. 닭들이 오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이제 쉽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저의 사냥 능력이 보이는 거죠? 아, 꺾기요 잘해서 사냥을 잘하니까 날 선택해라. 네. 빨간 모자 무희새는 마이클 잭슨처럼 이렇게 무너크 춤을 추고, 냉영이 쌤은 다 흉내를 내서 치킨을 잡아서 치킨을 이성에게 줘가지고 이성에게 매력 포인트를 갖는다. 빨간 모자 무희새 알아보는 시간. 마이클 잭슨 새라고 부를게요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빠이용. 빠이용.